2세트는 김민아 선수의 초고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초고 배치는 역시 1번, 6번, 7번. 네, 마찬가지로 비껴치기 형태로 공격을 진행을 시키죠. 자, 돌렸어요. 멋지게 네, 성공. 좋습니다. 네. 초고 성공하는 김민아.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초구였습니다. 네, 돌기만 하면 짧게 빠질 일은 없는 공이거든요. 사실 이제 길게 빠질 수 있는 그 확률을 어떻게 없애고 정확하게 코너까지 보낼 수 있느냐가 아주 관건이었던 공이고요. 다시 한번 뒤돌리기. 뒤돌리기 네. 연속 득점. 1세트에서 좋은 추격을 보여준 김민아 선수였습니다. 단공도 나쁘진 않죠. 하얀 공 비껴치기. 자연스러운 두께로 회전 조절만을 통해서 왼쪽 하단 코너까지 두수리 진입하면 됩니다. 네, 좋아요. 적중. 김민아 선수의 2세트 첫 번째 공격 무척 좋습니다. 네, 공이 아주 잘 서주고 있죠. 전혀 무리 없이 끌림이나 밀림도 없이 두께만을 이용해서 칠수 있는 공들이 나왔고요. 다음 공 뒤돌리기. 약간 강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당점이 너무 올라갔나요? 네. 네, 2에서 3로 갈때 이렇게 퍼지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자, 이번 공격은 많이 벗어났습니다. 네.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3점으로 시작하는 2세트. 자, 대회전. 자, 뒤쪽으로 가면 오호. 곤란하죠. 네. 맞지 않고 지나가는 이민혜 선수의 대회전. 1세트 어렵게 본인의 세트로 가져와서 이제 2세트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자세가 나오면 바로 투뱅크를 빨간 공 먼저 맞는 투뱅크를 해도 되는데 자세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네 투뱅크샷. 자 됐어요 이야, 됐어요 멋지게 아네 들어가네요. 잘 쳤네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투뱅크샷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점수는 5대 0.